오늘은 인연법에 대해서 통변을 해보자 합니다. 이제 뭐 설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이 2월 13일이니까 그쵸? 뭐 2월 16일이 설인데 아마 뭐 노총각들은 또 본가에 들어가서 결혼해야지 뭐 어쩌냐 저쩌냐 남자친구는 있냐 여자친구는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과의 나와의 인연이 있는가? 정말하자면 하늘에서 어느 정도 기운이 서로 나와 맞춰졌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인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연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나의 일주와 상대의 일주를 따져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일주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일주가 아니고 뭘 봐야 되느냐? 상대의 연주를 따져라. 그게 나는 일주고 상대는 연주와의 관계를 따져서 인연법을 판단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고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연 내 숙. 부부의 인연은 어디서 왔느냐? 숙. 이건 별자리 숫자예요. 별자리 숫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숙. 뭐 숫자라고도 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은 별자리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럼 별자리는 뭐냐? 별자리를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연주다. 특히 연지를 의미한다. 연지.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대의 일주기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이거는 참고일 뿐 정확한 것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원칙을 따라 내 일주와 상대방 일주와의 관계만 가지고 매달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 두고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연주냐? 우리가 남녀간에 만나가지고 너와 나와 단둘이만 관련된 게 아니고 나와 상대의 연주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집안이에요. 내가 결혼하는 것은 나와 내 마누라와 혹은 나와 내 남편과의 결혼 그 관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내가 그 집안에 시집가는 것이고 내가 그 집안에 장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뭐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산된다. 뭐가 친척이 많이 생산된다. 근데 결혼은 우리가 합한다. 각기 합을 하니까 예를 들면 각기 합을 하니까 합을 하면 제가 가끔 얘기하죠. 첫째는 묶인다. 두 번째는 변한다. 세 번째는 생산한다.
자, 남녀 간에 합을 하니까 합을 해서 결혼, 이걸 결혼이거든요. 결혼. 혹은 결혼이 아니라도, 결혼이 아니라도 그냥 결혼은 완전히 정상적인 개념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사람과 사귄다, 너와 나는 애인관계다, 이런 관계일 때는 묶이게 돼 있어요. 응?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지, 혹은 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인 거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묶이죠. 변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환경적 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의 변화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 변화, 청각대하고 다르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 청년대하고 다르단 말이죠. 청각대는 그냥 대충 입고 다니다가 마누라가 이제 집에 있으면 와이셔츠도 다려주고 깨끗하게 뭐 속옷까지 착 해서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변합니다. 그래서 변합니다. 생산을 하면, 결혼을 하면 뭐가 생산돼요? 자식이 생산돼요. 그 다음에 친인척이 생산돼요. 내가 결혼하는 순간 처삼촌, 뭐 처고모부, 첫자 붙으면서 쫙 친척이 만들어집니다. 네? 또 여자가 결혼하면 시자가 붙으면서 쫙 또 친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합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움직인다. 가장 근본적인 틀은 인연은 별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인연, 하늘과 나와의 관계지,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럽니다. 이렇게 부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틀에서 보면 나와 당사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자가 이런 사주가 있어요. 기미, 월축, 금명이. 정무인. 자, 병신. 자, 이건 곤명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비교한다? 병자와 초, 갑자를 비교하라. 이런 겁니다. 자, 일주명이 정확하게 정관이 남편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정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주는 미래를 보거든요.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금명의 시주가 이게 미래입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 미래, 이 시주, 금명의 시주가 을축인데 이 사람은 을축신이더라. 이것도 인연에 들어간다. 자, 이런 경우는 보세요. 축자가 들어가 인연인데, 천간지지가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인연이다. 자, 그 다음에 병화가 인을에 태어나서, 갑목이 투관되면, 예? 갑목이 투관되면 자기 금목이 투관된 걸로 보는데, 이 인목은 갑목이 투관된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보니까 갑목이 또렷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상당한 인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성격 때문에 바뀌었다냐는 지금 따지지 않습니다. 성격 바뀌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 인연이 있느냐. 자, 오늘 이제 이 오빠를 만났는데 이 오빠가 내하고 좀 인연이 있을까? 에? 이런 경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합의 관계다. 나의 일지와 상대편의 연지를 비교할 때 이런 합의 관계는 후딱 하고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은근히 시간을 걸리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시일은 오래 걸리지만 그 결과는 매우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축을 하면 진도는 빠르다. 천문에 반했다 이런 경우가 충이나 원진 경우에 많습니다. 충이나 원진. 그렇지만 진도는 빠르지만 이제 이별 가능성이 있다. 저 말하자면 만날 때는 너없이는 못 살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너만 없으면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한다. 자, 원진. 나의 입지와 연지와의 관계에서 원진이 만들어졌다. 원진은 충동적이다. 그 다음에 상대의 결점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조건적인 면남, 조건적.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뭐 조건을 내신다든가, 혹은 뭐 육체를 탐한다든가, 이런 하나의 조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좀 부적절한 인연에 들어간다. 상대와 해보니까 형이 된다. 이것도 불편한 인연이다. 인연에 들어간다. 자, 요거 외에 뭐 좀 더 따질 수 있는 것도 뭐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범주에서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연 중에 가장 좋은 인연이 뭐냐면 조후. 조후 인연은 아주 좋다. 이거는 일지공과 상대의 시지공을 시지를 비교하지 않고 사주 전체의 구성을 볼 때 사주 전체의 구성에서 예를 들면 화가 강한 사람은 수가 강한 사람과 인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수가 강한 사람은 화가 강한 사람과 인연이 되겠죠. 나는 더워 미치겠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시원해, 쿨해. 예. 나는 추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아주 따뜻함을 느껴요. 이런 경우도 인연이다. 그래서 조부는 왕의 권리로 해서 왕법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상관경관에서도 허용한다. 조부의 경우는 허용한다. 그래서 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생명이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따져야 된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사람 사주의 개수가 좋은 형신인데 이거 상대편은 이 개수가 자수가 만나면 걸로 만날 수 있고 해수가 만나면 자기 제왕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연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조우가 막 병화일주가 막 아주 조율해. 조율한 게 개수 하나 딸랑 있어. 지집 통로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쥐띠, 그 다음에 돼지띠가 이 사람은 대단히 좋은 인연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사주 전체 구성에서 봤을 때 화가 강한 사람은 또 수가 강한 사람과의 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글로 자 예를 들어서 계일주가 계일주가 자기가 제왕지를 깔고 있어요. 그래도 상대편 자기 근록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인연이다. 그래서 신강하든 신강을 떠나서 어떤 사람은 신강하면 이걸 이 근록을 쓴다고 돼 있지만 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그동안 임상을 쭉 해보니까 양인이 있어도 근록을 좋아해요. 양인이 있어도 근록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인연이 됐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대단히 좀 신약하죠. 이럴 경우에는 지지가 사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잔데 신사생하고 결혼했다. 자기 근록이 들어왔다. 여기서 병화 자기 근록을 써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곡도 자, 그 사람 사주에 남자 사주에 재성이 천간이든 지지든 노출이 되지 않고 진술충미에만 들어있다. 진술충미에 채나 정관 진술충미 지장간에 이런 경우는 충을 해서 자 진중에 자 무토일구 일간이 개수가 자기 정제돼 없어 사주에 없어 그럴 경우에는 진토를 충하거든 술 진술충 했을 때 진토가 진중 개수를 꺼내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신사회는요 이걸 아무리 충을 해도 개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충해도 지장간에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장생지예요. 생지예요. 생지고 여기는 고지예요. 고지. 고지라고 하고 묘지라고 하죠. 그럼 어떤 때 고라 그러고 어떤 때 묘라 그러느냐. 오로지 한 군데만 통하였다. 오로지 진토만 통하였다. 그건 묘지예요. 임수가 오로지 진토만 통하였다. 이건 묘지고요. 임수에 진토에 해수가 있다 혹은 자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고지가 된다 이겁니다. 이 뭐가 고진지 뭐가 묘진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단해. 오로지 여기만 통과하고 있을 때 그럴 때만 묘지라 하고 다른 곳에 통과체가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고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계곡법, 창구에서 열어 써야 되니까, 계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무토일간이 오로지 무죄인데, 진중 개수만 있다. 이럴 경우는 개띠가 인연이다. 진술 중 때려서 만들어서 이걸 써먹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인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연이 된다. 여자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는
이게 남자의 경우고요. 남자의 경우요. 이 경우는 남자의 경우고, 여자의 경우에는 증거한 위주로 판단하면 돼. 예. 자. 예를 들어서, 감목일간이 신금이 정관이자예요. 예. 감목이 신금이 정관이자 술투가 있어요. 그럼 신, 정, 문대에, 이 감목이 이제, 무관에다가 이 술투 안에 신금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쓰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이때는 진생이 들어와가지고, 진생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진술충 때려줄 때, 신금이 나의 정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런 경우는 진생, 용띠가 그 사람과의 인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곡법이에요. 사주를 예를 들면, 정묘, 병수, 제사. 자, 술중, 신금. 술중 신금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좀 인연이 진토가 들어와도요, 조금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지공을 충하고 들어오거든. 그래도 이걸 써먹어야 될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진심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게 좋겠다. 그 사람과 인연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사막. 자, 사막은 지지의 사막. 그 사람 사주에 하나가 내가 부족한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게 뭐냐면 남자 사주인데, 금맹인데. 자, 신자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진토가 오면 이 사막이 부족한 거 하나하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자인데, 진생이 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진토가 있는 경우는 자수가 하나의 비었던 자리를 메꿔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막의 빈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것도 상대도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진생과 결혼을 했는데, 임진생. 특히 신금일간은 이 임수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임수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 나중에 또 저 설명하겠지만, 신금일간들이 대단히 예민합니다. 식간 중에서 가장 예민한 일주가 일간이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은 바로 옆에 정화가 있다든가 하면 불안 초조해서 굉장히 힘들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꼭 수와 관련된 임수가 있든 계수가 있든 혹은 지지의 해수가 있든 자수가 있든 이런 사람과의 인연이다. 삼합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삼합이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사람이 또 인연이겠다. 그 다음에 공효. 공협이라고 공협은 우리가 신유술이 있는데 하나 빠졌어. 예를 들면 유금이 빠졌다. 그럼 술, 해, 자가 있는데 자수가 빠졌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공유하는 경우, 하나 빠졌는 경우, 우리가 꼭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 삼, 세 군데서 하나 빠진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쭉 연결된 중에서 하나 빠지는, 많이 빠졌을 때를 공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엽을 메꿔주는 띠가, 메꿔주는 띠가 또 인연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을정에, 을류, 정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여기 공엽이 술토거든요. 그죠? 술. 유, 술, 해. 이렇게 3개 연결되는 술토가 공엽인데, 이런 경우는 술생이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되겠다.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술생이 인연이 되겠다. 그래서, 술토가, 개띠가 인연이었다. 남자 사주나 여자 사주나 남자는 재성으로 판단하면 되고 여자는 정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재성충 남자리요. 여자는 관 정관충. 재성이 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일오해. 재성이 충을 받고 있으면 동일오해으로 대체해서 인연을 찾는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 자, 지금 이게 관이잖아요, 이게. 이게, 어차피, 어찌됐든 있는 것 중에 편관이든 정관이든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걸 남편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막 깨졌어요. 깨지면, 이 사람은 누구하고 인연이 되느냐면, 묘생. 토끼띠가 인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끼띠가. 그래서, 묘생이 인연이 됩니다. 지압도 될 수 있고요. 가나.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 남자일 경우에 여자가 기생하고도 인연이다. 기생. 지지는 놔두고 천간만 가지고 둘 때도 이런 식으로 인연이다. 경금일간이 그렇죠? 을생하고도 인연이 되겠다. 우리가 가나 할 때 다섯 가지 간합에서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압은